그 작가님 이제 그 이번에 쓰신 책이 이제 독서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 작가님은 원래부터 책을 좋아하시고 책을 읽던 분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직장 생활 하면서부터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제 같이 어울리고 노는 걸 좋아했지 굳이 찾아서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뭐 책을 읽는다면 한 달에 한권 정도 그냥 뭐 베스트셀러 위주로 아마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8년 전부터 이제 독서를 시작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8년 전에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스리피 바인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리피 바인더가 자기 관리에 굉장히 좋은 도구다라는 얘기를 듣고 스리피 바인더에 관련된 걸 검색하면서 그 강경 대표님이 쓰신 그 스리피 바인더 관련 책을 봤는데 그책 내용 중에 양재나비라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재나비 독서 모임이 뭐한 10년 정도 됐다고 해서 저도 독서 모임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도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양재나비 독서 모임에 나가면서 제가 이제 독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양재나비 독서 모임을 하셨으면은 그냥 내가 거기서 계속 책을 읽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신만의 독서 모임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아, 양재나비 독서 모임은 이제 뭐 어떤 그 제한을 두지 않고 뭐 청소년부터 뭐한 60대까지 다올수 있는 그 개방된 모임이고요. 근데 제가 지향했던 거는 저희 그 네오비라는 공인중개사 마케팅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오비라는 그 마케팅 교육을 하는 곳인데요. 마케팅 교육이 한 네다섯 달 정도 진행이 되고요. 마케팅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들 보면서 아, 이분들이 굉장히 그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갖고 오신 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좀이 에너지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에너지를 좀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아, 그것이 어떤 독서 모임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내가 나라도 이걸 시작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아니면 누가,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우리 한번 독서 모임 해봅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처음에 모으셔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독서 모임을 이제 그렇게 꾸준히 이제 운영하시려면은 책도 이제 많이 읽으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매년 100권 정도의 책을 읽으신다고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100권이면 진짜 뭐 지금 뭐 공인중개사도 하고 계시고 3일에 한 권씩 읽는 셈인 건데 이렇게 100권이란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책을 읽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취미로 그냥 약간의 뭐랄까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교양이 있어 보이기 위한 아마 그런 목적으로 뭐한 달에 한권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을 초창기에 봤어요. 이제 거길 보니까 100일간 33권의 독서하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다. 그러면 내가 100일간 33권의 독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양재나비 독서 모임이 토요일 날 새벽 6시 40분부터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그 모임을 거의 매주 나갔고요. 초창기 한 3년간은 정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양재나비 독서 모임에 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권은 무조건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 일찍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은 일찍 자야 됩니다. 그쵸. 우리 소위 말하는 불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금의 유혹을 견뎌내고 제가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 관계들을 다 끊고 독서에만 매진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난이도 있는 독서보다는 일단 양에 치중해서 목표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33권의 독서를 하기 위해서 뭐 아주 굉장히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나좀 어디 아파, 지금 바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저녁 시간을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35권의 독서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습관화 되니까 그다음에는 굳이 저한테 전화 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스님들이 처음에는 108가지의 계율을 지키다가
고승이 되면 이 계율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쵸, 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마찬가지로 저도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술자리에 가끔 가도 제가 술을 안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나온 것만 해도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점수를 줬던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술 양도 좀 줄여서 네. 먹고 내가 돌아가면서 네. 다시 책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기까지 절제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100일 동안 33권을 읽으신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이 뭐 힘들거나 약간 뭐 괴롭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금단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습관하는데 21일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1일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딱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네. 정말 술을 마시고 싶다, 친구를 만나고 싶다, 네. 뭐 이런 유혹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내가 지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내가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뭐랄까 제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걸 좀 극복할 수 있었고 그렇게 21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굉장히 좀 자유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그 100일 동안 33권 읽고 나서부터 독서 습관이 잡히면서 1년에 100권 읽으시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책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책 읽을 때 정독이 좋냐 다독이 좋냐 고민 엄청 하세요. 아, 그거는 제가 네, 네. 예전에 좀 이제 20대 시절에 네. 속독법에 관심이 많아서 책도 사서 보고 굉장히 그 눈을 그 돌리는 연습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볼까? 그때는 사실은 공부하고자 하는 욕심이었겠죠. 네네. 더 많은 정보를 그쵸, 습득하기 그쵸. 위해서. 예. 그런데 지금 속독법은 이제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예. 필요가 없다는 말은 맞아요. 뭐냐면 결국은 다독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 그리고 속독, 결국은 이제 다독이라는 것은 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건데 네. 사실 책을 한 권 보다 보면은 네. 딱 덮었을 때 네. 얼마나 기억이 남습니까? 기억이 남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고 네. 펼쳐봐야지만 아 이게 있었지라고 그쵸. 생각을 하지 네. 결국은 다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본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정보보다는 우리가 어떤 그 지혜를 얻는 과정 네. 독서를 하면서 네. 정독을 하면서 생각하는 그 과정 그러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독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네. 이제 소설책 같은 경우는 굳이 네. 정독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소설책은 좀 많이 안 보는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다독보다는 이제 정독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의 권수에 뭔가 집착하기보다는 이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이게 나한테 얼마나 뭔가 의미 있게 다가오고 네. 내 것을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독서를 그렇게 이제 쭉 뭐 100일 동안 33권 하시고 1년 동안 100권 정도 하시면서 언제 내가 좀 독서를 하면서 내가 좀 달라졌구나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300권 정도 봤을 때 뭔가 한번 껍질을 네. 깼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네. 책을 보긴 봤지만 네.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500권, 600권 읽었을 때 네. 그때도 또 한번 또 껍질이 깨졌다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중 두 번째 껍질이 깨졌을 때부터 네. 이제 권수를 줄였어요. 이건 더 이상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네. 그것은 나의 어떤 지적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는 목표를 네. 80권, 70권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그쵸? 그리고 네.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네. 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네.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300권, 500권 정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뭔가 껍질이 깨졌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껍질이 깨졌다는 그 느낌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물론 이제 제가 그 불교 신자는 아니고 그냥 관심이 네네. 있는 사람인데 네네. 그 고승들이 네.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분들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네. 또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받들었을 때 네. 내가 독서했을 때 느낀 거랑 똑같네. 네. 이분들도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것이 네. 끝이 아니고 또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전까지는 뭔가 몰랐던 뭔가 진리를 깨닫고 약간 이런 느낌이 확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좀 달리 보이고 약간. 네네. 그렇죠. 그럼 독서를 시작하기 전과 후에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독서를 하기 전에도 네. 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네. 제가 그냥 좋은 사람으로 비치길 원했고 저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다 잘 네. 되기를 원했습니다. 네. 이제 흔히 말하는 그냥 무난한 삶을 제가 지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독서를 하고 나서는 아, 제게 어떤 삶의 목표가 좀 뚜렷해졌어요. 아,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네네.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네.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어떤 소명이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모임을 여러 개 운영하고 그런 것들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독서를 시작하시면서 욕망이 점점 커지셨다고. 네. 뭐 이거 어떤 욕망인가요, 이거는? 처음에는 네.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요령도 없었고 네네. 저는 사실 지금보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그 두렵고 네. 어려웠던 시간이 네. 남 앞에서 말하고 아, 얘기하는 거 네네. 그리고 이제 음악 시간에 네. 실기평가를 할 때 아, 네.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네, 네. 친구들 앞에서 네. 노래하는 거 그 시간이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네, 네. 그리고 남 앞에서 나가서 말한다는 거 네. 이런 것이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극복이 된 상태입니다. 와, 그 욕망이 커진 건 어떤 욕망이 커진 걸까요? 그러면서 네. 내 자신이 네. 목표를 갖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임을 그냥 어떻게 꾸려나가지 네. 잘해보자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인원이 30명, 네. 40명, 50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네.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이런 모임을 잘 꾸려나갈 수 있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점점 더 나의 자신에 네.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그리고 내가 더 큰 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욕망들이 생긴 겁니다. 야. 아니, 그 기존의 그 이제 양재 나비 모임? 네. 네. 그 모임에서 뭔가 그 작가님만의 모임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거는 약간 기존의 그 독서 모임에서 내가 좀, 아, 이게 조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그 결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있으셔서 이제 아예 내가 생각한 모임 만들어보자 이게 됐던 건가요? 일단, 네. 저희 그 네오비 독서 지향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만의 독서 모임인데요. 네네. 사실, 우리 기사를 보면 네. 부동산 관련된 어떤 기사의 그 댓글들을 보면은 네. 공인중개사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댓글은 그렇게 많지 그쵸, 않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 날선 그 네. 비판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쵸,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보험을 하면은 네. 보험은 아줌마들이 지인 영업을 하면서 들기 싫은데 억지로 들어줘야 네, 되는 맞습니다. 그런 거였는데 네. 외국계 보험회사가 들어오면서 네. 양복을 딱 입은 4년제 대졸 네. 출신 네. 남자 직원들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아줌마들이 아니고. 네, 네. 그러면서부터 보험은 꼭 필요한 거고 나의 그 만약을 위해서 네.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네. 라는 인식이 바뀌었어요. 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 우리 공인중개사 업계도 네. 지금 우리가 11만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네, 네. 그리고 뭐 관련 일하는 사람 가족까지 하면 100만이 넘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이 사회 집단이고 네. 우리 의식주에서 주생활을 네.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집단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네. 그 작은 그 미랄이 되어서 네. 우리 공인중개사 집단이 바뀌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주택 거래를 할 때 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느낀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시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뭔가 공인중개사들 같이 나도 일단 공인중개사기도 하고 같이 모아놓고 뭔가 책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공인중개사들이 아무래도 더 지식도 많이 생기고 학습이 이루어지니까 성장도 하게 되고 그럼 대중에 대한 서비스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하셨다는 거군요. 이제 네. 진짜 이거 대단하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네. 관련돼서 이제 네. 제가 목표를 또 하나 세웠던 거는 네네. 지역에서 독서 모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거는 공인중개사만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 모임을 만드는 것이 네. 목표였어요. 근데 그것도 그 연장선상이에요. 네. 공인중개사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네오비라는 그 마케팅 그룹이 있기 때문에 네네. 계속 교육생들이 나오면서 네. 분명한 타겟 대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쉬웠는데 네.
지역 모임은 아무 기반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전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거기서 2년간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됐을 때 제가 독서 모임을 띄운 거죠. 아. 그래서 지역 모임을 만들어서 아, 공인중개사도 이렇게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거를 제가 몸으로 실천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독서 모임을 두 개 운영하고 계신 건데 하나는 이제 공인중개사들만 참여할 수 있는 네오비 독서 지향이라는 모임이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 이제 어떻게 활동 반경 속에 있는 부천에 계신 거죠? 네네. 그 부천의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부천 독서 지향이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럼 각각의 독서 모임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우선 그 네오비 독서 지향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 서울 지역에서만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확산이 돼서 네. 이제 지역으로 이제 지역의 리더가 있어요. 그러면 모임이 생길 때마다 제가 가서 이제 지원을 하고 독서 요령은 어떻게 하고 이제 제가 특강 형식으로 강의를 해줬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모임이 차근차근 생겼고요. 올해부터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좀 전국적인 모임을 한번 묶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격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두 번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줌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서울을 포함해서 지역도 전부 다 들어와서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은 이제 현장에 참여하는 팀도 있고 줌으로 참여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은 현장에 모여 있는데 줌으로 연결하는 거죠. 아. 그래서 조별 토론할 때는 각자 이제 하고 줌에 있는 사람은 줌 안에서만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 토론은 같이 묶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뭐 예를 들면 지역 모임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뭐 저쪽 강원도 뭐 원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상도 뭐 어디 경주 아니면 뭐 어디 전라도 전주 뭐 이런 데는 지역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 모임이 없는 곳은 순수하게 온라인으로 한 달에 한 번만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만 회원이 한 1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200명이 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연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일일 회원으로 했는데 이제 모임이 좀 성장하고 제 자리를 잡으면서 전부 다 연회원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천 독서지향은 제가 이제 4년 전에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회장으로 계속 운영을 했는데 한 30명 정도까지 인원이 늘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연회원제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이제 부회장한테 이제 모임을 넘겨주고 현재 이제 28명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연회비는 얼마씩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 독서지향 같은 경우는 가입비 7만 원에 연회비 30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회원은 이제 12만 원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1년에 12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천 독서지향은 1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네오비는요? 그러니까 네오비 독서지향에 이제 서울 독서지향, 지역 독서지향 온라인 거 합쳐서 다 포함된 거고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언뜻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 이제 뭐 벌써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야 200명에다가 이거 곱하기 뭐 7만 원씩만 해도 뭐 1,400만 원 아니냐 이렇게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엔 저도 독서 모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게 남는 건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지 한번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거 뭐 아 이거 돈 떼돈 번다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운영비 어디 나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강의장 대여료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쉽게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줌하고 현장하고 동시에 여러 군데를 지금 저희가 네 군데 지역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줌 연결해서 200명 그러니까 물론 200명이 다 참석하진 않지만 거의 뭐 100명 가까이 참석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야, 그거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 전에는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순수하게 줌으로만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줌으로만 진행하는 거 오히려 쉬워요. 그렇죠. 근데 현장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근데 이제 아까 그 네오비 그 마케팅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업이 현장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번 직원들을 지원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직원들이 와서 하고 저희가 일당으로 뭐 20만원을 드렸는데 네네. 직원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모임이 네. 토요일 아침 7시에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 예. 그 직원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그쵸, 예. 젊은 사람들한테 주말에 그쵸, 아침에, 7시에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7시에 하려고 그러면 6시 반까지는 나와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쵸. 아, 이분들은 회사 나가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내부에서 키워서 하자. 그러면 네. 이분들은 또 계속 봉사만 해야 되냐 이거죠. 네. 현장에서 그 토론 참여도 참 쉽지도 않고 그래서 네. 결국은 이분들에 대한 그 진행할 때마다 수당을 네.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강의장 대회로도 네. 있고 네. 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크게 하는 게 1년에 한 번 송년회를 하고요. 오. 송년회 때는 네. 또 명사를 초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럼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네. 해서 이제 그때 비용이 꽤 나가고요. 오. 그리고 이제 매번 저희가 진행할 때마다 이벤트를 해요. 오. 그래서 뭐 도서 선물이나 네네. 여러 가지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한 달에 한번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지만 이제 뭐 애초에 초창기에 네. 8년 전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하기가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4, 5년 지나서는 네. 이제 부회장을 뽑아서 네. 부회장님이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뭐 올해 지금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거는 네. 전문 진행자를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네. 돈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네. 그분은 이제 그게 직업이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진행을 아주 원활하게 하고 좀 활기차게. 이 모임이라는 게 네. 줌으로 토론을 하면요. 네. 아, 뭔가가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리고 네. 이 화면이 분할돼서 네. 여러 명이 이제 날 보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다 이제 흩어져 있고 나만 집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줌에서 하면은 나만 집중하는 것 같고 굉장히 그 피곤한데 네. 이 온라인으로 그걸 진행을 한다. 내가 비전문가가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다. 그쵸, 그러면 쉽지 않죠. 좀 더 사람들 관심도 끌어오고 흥미를 불어일으키려면은. 네. 결국은 전문가를 그쵸, 예. 모셔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그분을 초빙해다가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없을 때는 저희가 네. 뭐 워크숍도 가고 네. 야유회도 가고 또 뭐 저번에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일본 관련 책들을 이렇게 본 게 몇 개 있거든요. 네, 마케팅이나 네. 이런 관련된. 네. 그래서 일본 여행 가서 우리가 책에서 봤던 뭐 그런 식당이나 뭐 서점 뭐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일종의 독서 여행을 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 참가비가 또 있긴 했지만 또 네. 이제 지원도 가고 회비해서 뭐 그런 식으로 사실 남는 건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전부 다 회원들에서 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 심지어 진행하는 것조차도 그 초빙하셔서 하시면은 이게 정말 사실 200명이 넘는 이런 모임들을 한두 번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그만큼 퀄리티가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는 거고 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쇼핑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도 저도 회비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